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해주신 소중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한 80%에서 90% 가까이 특별한 치료 없어도 저절로 호전돼요.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원형 탈모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 원형 탈모는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 환경에 계속 노출됐을 경우에는 원형 탈모가 오히려 더 악화되기도 하니까요. 처음에 아주 작은 게 발견되면 일단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컨디션 조절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잠 잘 주무시고요. 식사 잘 하시고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해서 이건 내 몸에 대한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원형 탈모는 내 몸이 나한테 경고를 보내고 있구나. 지금 되게 무리하고 있어. 몸이 되게 안 좋아. 라고 그 경고를 보내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원형 탈모가 발견되면 굉장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시고 컨디션을 좋게 하려고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셔서 꼭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꽤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개만 발견됐지만 알고 보니 머리를 병원에서 이제 살펴보니까 세 개, 네 개, 다 그 여러 개가 생기는 원형 탈모는 좀 위험해요. 회복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재발도 잘 하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치료하셔야 됩니다.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 몸이 내 머리카락을 적군으로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병균을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이 원형 탈모는 이 머리카락이 적군인 줄 알고 내 몸이 얘를 공격해서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 그 일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자기가 잘 발견 못하고 미용실에서 발견해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크게는 이제 손으로 머리를 닦다 보면 이제 맨질맨질하게 정말 매끈매끈할 정도로 머리가 없는 부분이 느껴져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 진단이라고 하긴 사실 좀 어렵고요. 머리카락 감는 좋은 습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두피를 전체를 다 감으셔야 되거든요. 손을 세우시고 우리가 헬멧을 꼼꼼하게 닦듯이 사이사이 넣어서 두피를 감는 행동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매끈매끈한 곳이 느껴지기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샴푸법보다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샴푸법을 하시다가 혹시 매끈거리는 부분이 느껴지시면 그 부분을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세요. 보통 근데 뒤통수 쪽하고 귀 옆쪽 이런 데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이쪽에 시작을 많이 하고요. 머릿속 앞쪽 심한 경우는 헤어라인에 생기기도 하긴 해요. 그러나 보통은 뒤통수 쪽에 많이 생겨서 처음에는 그쪽은 좀 발견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올바른 샴푸 습관을 가지시면 아마 발견하기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원형 탈모가 사실은 딱 적확한 이 원형 탈모에 이 치료를 하면 좋아져의 치료법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개발된 게 올루미언트라는 자가 면역 질환을 억제하는 관절염에 많이 썼던 약인데 이게 이제 다발성 원형 탈모나 굉장히 심한 중증의 원형 탈모에는 이게 이제 적응증이 됐어요. 그래서 원형 탈모의 약이 일단 공식적으로 하나가 나왔고 지금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원형 탈모에 대한 대증적 치료거든요. 대증적 치료라는 건 증상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그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걸 캐내는 치료법은 아닌 걸 이제 저희가 대증적 치료라고 하는데 원형 탈모는 그 전형적인 대증적 치료만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형 탈모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면역이 너무 과해서 생긴 거니까 과한 면역을 억제시키는 이런 치료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올루미언트 같은 게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치료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스테로이드제를 직접 환부해 그 주사하는 건데 그건 염증 반응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생긴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염 주사,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게 일반적인 치료법이었고 심한 분들은 피부에 면역 반응을 일부러 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염증을 미리 딴 곳에 만들어서 이쪽에 생기는 염증을, 머리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는 이런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질문이 뭐더라?